진로 탐색 지도서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 뭐냐면, 자, 지금 일선의 학교들은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 한 학기를 쉬면서 진로 탐색을 해라. 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어 수학 점수에 따라서 가지 말고 네가 직접 하고 싶은데 한번 가보기도 하고, 세무사가 되고 싶으면 세무사 한번 해교사에 가보기도 하고, 법무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거기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현장을 갔다 와라 갔다 와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심리적인 걸 살펴줘야 돼요. 중1에서 중2, 중2의 적이, 여러분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도 이 중2들이 무서워서 못 쳐다 내려온다는 이 중2병. 중2병 무섭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중2병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진로탐색 지도사가, 저희가 이제 미래창조교육원에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이 부분들을 살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진로적성이론과, 자,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다중지능이론이에요. 이제까지는 천재라 그러면은 영어 수학 잘하고 그 뭐 이런 거 천재라 그랬죠? 학교 성적 잘 나오면 천재라 그래. 아니에요.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교수가 미술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IQ 검사를 해보니까 두 자릿수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 음악, 미술 천재들인데 바보입니까? 천재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중지능, 멀티플한 다중지능에서 신체지능, 그 다음에 음악지능, 그 다음에 수리지능, 그 다음에 언어지능 해서 8개 분야로 나누어서 측정을 해요, 지능을. 그럼 아, 얘가 이런 강점지능이 있구나. 그럼 진로탐색 지도사들은 이런 강점지능을 강화시켜줘서 이 아이의 핵심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어머, 어렵네요.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너는 이게 언어적인 강점지능이 있구나, 이거를 살려서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 한마디 건네주잖아요. 애들은 승승장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진로탐색 지도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내가 진로 탐색 지도사로서 현지에 가서 어머 저는 늙었는데요 되겠으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진로 탐색이 안 돼요. 왜? 내 자식은 객관화가 안 돼. 주관화가 되지. 그래서 이 영역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 아이가요 진로를 못 찾아서 헤매고 뭐 일진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막 방황하다가 이 진로 탐색 지도사를 잘 만나서 자기의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